방송입니다. 25번째 방송이면 벌써 25주? 와,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일을 할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밥 시간을 꼭 챙겨서 먹고 기왕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출장을 가거나 어디 뭐 해외 이제 업체를 나가면 근처에 맛집을 먼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맛있는 거 먹자라는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좀 많이 먹거든요. 식탐이 좀 있어서. 근데 빅머니님이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밖에.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많이도 안 먹어. 조금밖에 안 먹어. 그래서 내가 항상 먹을 때 점심 먹고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었냐 또 먹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세 끼는 먹어야지.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빅마님의 그런 생활이 좀 이해가 돼요. 일단 정치장 콘서트 시작하고 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의. 잠을 왜못 자냐면 업체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제가 피드백할 것도 있고 거기다가 업체랑 같이 붙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좀 쪽지를 계속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 일을 막 주고받다 보면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아침을 먹을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게 조금 귀찮아요, 힘들어요. 쪽지, 그러니까 저희 컨설턴트끼리는 메신저를 따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승인 메신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협회 전문위원들끼리 쓰는 쪽지가 있거든요. 카톡 같은 게 오는 게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일 얘기니까 또 제가 성격이 뭔가 누가 질문하면 바로 답을 해야 해. 뭐 이제 요즘도 조금 이제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쪽지가 오면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을까? 1시간 더 잘까? 1시간을 안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어버리면 하루 종일 졸아요, 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 3주 방송할 때마다 방송 중에 하품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요즘은 아침을 좀덜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데. 점심을 많이 먹어요. 저희가 여기 협회 건물에 지하 1층에 하면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구내식당에 보통 영양사분들이 있어서 하루에 꼭 섭취하는 영양분을 되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니까 맘껏 먹어요. 그냥 거기에 가면 많이 먹죠. 저녁을 안 먹을 각오를 하고 막 먹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먹게 되는데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먹었다는데 구내식당에. 저희 집 앞에도 숭실대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서 구내식당 먹어요. 회사 구내식당이 아니고요, 건물 구내식당이에요. 건물 구내식당. 원래 이 가산동에 있는 그 건물들에는 다 구내식당이 있어요. 싸고 저렴하고 맛있는. 근데 거기서 많이 먹게 되면 저녁을 좀 먹기 애매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근데 속이 편해. 귀찮잖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밥 먹는 2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자꾸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나도 좀만 지나면 빅머니처럼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좀 사설이 길었죠?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빅머님이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 뉴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짜잔, 짜잔. 짜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저는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요즘 피곤하냐고 살이 좀 많이 빠졌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강제 다이어트. 밥을 먹을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좀 길어졌어요. 자, 어쨌든 다음 첫 번째 뉴스는요. 한콘진 VR 콘텐츠 육성에 올해 123억이나 지원한답니다. 한콘진이 뭡니까? 살도 빼고 돈도 뭐 짱이죠, 그죠? 연합회님 빨리 들어오십시오. 짱입니다, 짱이에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해서 코카라고 부르죠. 코카 KOCCA. 예. 코카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그 VR 콘텐츠, 자 아시아 VR. 유튜브에서 VR이라고 치면 VR 콘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이 안경 쓰고 보면 이렇게 막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맞아, 최순실. 맞아, 최순실이 여기가 많이 빼먹었죠, 문체부. 예. 어쨌든 간에 한콘진에서 VR 콘텐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23억 원의 국고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VR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콘텐츠 체험존을 구축한다거나 지역 활용형 VR, AR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4개 분야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는 거죠. 관련된 그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추천 과제 중에 경기도에 사는 창업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VR, 예.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게임도 부여해, 버추얼 리얼리티가 많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현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짜야. 마치 영화 속에 있는 CG 같은 영화 같은 게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일반 눈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VR을 볼수 있는 이제 그 안경 같은 거 쓰잖아요. 안경. 네. 폭풍 막경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안경을 딱 쓰면 내 눈앞에, 네? 내 눈앞에, 연합회님 또래는 누가 좋아한, 연합회님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공유? 공유가 내 옆에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 앉아서, 안경만 쓰고 있는데 내 앞에서 설현이, AOA 설현이 같이 춤을 춰주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집에 있는데 안경을 딱 썼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노, 어쨌든 뭐 미노가 샤이니 미노인가? 예, 샤이니와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샤이니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막 샤이니 미노가 날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가상현실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는 거를,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들을 지원하는데 123억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관련된 산업권에 있는 분들은 정책상 받을 때도 코카 쪽에서도 사업이 나오니까요. 그런 쪽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만화가 뭐죠? 터닝맨카드. 터닝맨카드가 그왜 미니 자동차 미니카를 그 좌석이 포함되는 카드 딱 두면 카드 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변신하잖아요, 그죠? 로봇으로 변신하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아이들이 볼때 그냥 딱 가서 장난감에 딱 로봇이 변신했어. 그래서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냥 끝나잖아. 만약에 딱 안경을 쓰고 그 제가 가상현실 속에서 내 주머니에서 장난감 카드 딱 꺼내가지고 딱 내밀면 카드 안에서 로봇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봇이 쭉 올라와 팝업이 돼가지고 로봇끼리 싸워. 아, 대표적인 VR 게임 뭐가 있죠? 포켓몬고. 포켓몬고 아시죠? 포켓몬고. 우리 주변에는 포켓몬이 없어요. 근데 핸드폰에는 우리 주변에 포켓몬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핸드폰으로 그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핸드폰 안에서만, 네. 그리고 보여주는 거를 이제 VR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VR 너무 길었네요. 하여튼. 이런 그 VR 관련된 산업에다가 123억을 지원한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의 수출기를 연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수출 신고를 간소화해가지고 중소기업 수출하는 걸좀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출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그냥 대형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가지고 배로 실어서 비행기로 실어서 거래처에다 거래 상대 국가에다 갖다 실어주고 상대 공장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출 규모도 굉장히 컸고 컸는데 요즘은 어떤 식의 수출이 있습니까? 직구가 있어요, 직구. 구매 대행 직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중국어로 소개되어 있는 한국의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죠. 아, 네. 유기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했잖아요. 미국 물건을 살려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있는 쇼핑몰에 접속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허브닷컴이라는 직구 사이트 많이 보는데요. 거기 이제 비타민을 갖다 옛날에는, 아, 참. 얼마 전에 비지 해피님께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왔잖아요. 하와이 때. 하와이를 갔다 오셨는데 하와이 가가지고 미국이잖아요. 하와이도 미국이라서 비타민을 엄청나게 사오셨대요. 비타민 엄청나게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 사왔다고 사왔냐고 하니까 미국 간 김에 비타민을 사왔다는 거예요. 비타민 좋은 게 많으니까. 저는 사실 아이허브닷컴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이트를 통해서 비타민을 사거든요. 가끔. 물론 저희 다단계 회사에서 조만간 비타민 나올 거라서 이제 안 사도 되겠지만 거기서 사갖고 먹으면 주문하면 약간의 배송료만 붙이면 딱 집으로 배송이 와요. 좋잖아요. 쓰기 되게 좋죠. 근데 반대로 외국에 있는 사람이 샤이니 미노가 그려져 있는 핸드폰 액세서리 사고 싶어. 세상은 다 다단계야. 예를 들면 상가 알파님이 파는 핸드폰 액세서리를 미국에 있는 친구가 사고 싶어요. 샤이니 미노의 팬이야. 미노가 그려져 있는 핸드폰 케이스 사고 싶어. 옛날에는 예전 같으면 한국에 와서 사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사이트 접속을 해서 이제 안 파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야, 그냥. 한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접속해서 물건을 사죠. 사가지고 그 물건을 배송을 딱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그 물건 하나가 물건을 뭐 택배나 이런 뭐 EMS나 뭐 항공 우송을 우편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 이것도 수출이에요. 이것도 수출인데 예전처럼 그 물건 하나를 대량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제품 하나만 신고하면 되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쇼핑몰은 뭐예요? 핸드폰 액세서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핸드폰 케이스도 있고 보조 배터리도 있을 거고 벙커링 같은 링도 있잖아요, 그죠? 물건은 많이 안 팔리 하나씩 팔릴 수도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이거를 다 신고를 해야 해요, 수출 신고를. 그래야지 팔수 있으니까. 필름도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수출을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신고하는 것도 힘들어. 그 비용도 들어. 이거를 예전에는 한번 신고할 때마다 제품 하나당 57개 수출 신고 항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신고 항목 다 써서 내보내는 것도 일이었고 신고서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관세사들만 돈을 많이 벌었지. 근데 이제 이거를 신고 항목을 33개로 줄였대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이제 제품 이제 배송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 예? 안 내면 탈법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고해서 하면 돼요, 신고해서. 신고해서 팔면 돼요.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뭐 피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로 쇼핑몰, 그러니까 쇼핑몰 통해서 해외로 직구하는 판매 사이트로 좀더 쉽게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친구 신고하세요. 네. 그리고요, 연합회님, 분식점 어디 오픈합니까? 분식점?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주차 되나?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안양으로. 네. 저 안양에 지인 많아요.
떡볶이, 미니김밥, 꼬마김밥 이런 거 먹을게요. 네. 저는 번개 좋아해요, 번개. 번개 상가는 생기나? 좋겠다, 그러면. 가보고 싶네요. 다음 뉴스는요? 아, 비산삼동. 아이스링크, 저기, 안양 체육관, 그죠? 맞아요. 우리 아이가 작년에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농구도 배우고. 알아요, 어딘지. 아이스링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는 되게 비싼 것 같은데. 거기 정관장 농구선 농구단 있잖아요. 그냥 담배상구선 농구단. 그죠? 밖에 시장 쪽에? 그 도로 쪽에다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번 갈게요. 이름 알려주세요, 나중에. 떡볶이 순대 500 뭐라 할게요.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전시를 해줘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참여 업체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장 측 이름, 뭐, 가게 이름 알려주세요, 이름. 알려주면 진짜 갑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이 환경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곳에서 환경 신기술 또는 녹색 기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예, 오늘이 28일이니까 어제부터 신청 접수 받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 제품들이나 기술에 따라서는 환경 신기술이나 녹색 기술 인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써있죠. 녹색 기술이 뭡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기술의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심리해서 인증하는 겁니다. 저탄소 녹색과 뭐 하여튼 환경에 좋다는 기술이죠.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은 환경에 유익한 제품이라는 걸 인증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이제 항목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해요. 받으면 이 제품은 환경에 유익하다라는 거를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증받은 업체들이나 기술이나 제품들은 조금 더 우대해 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면 인증받으면 경쟁력이 생기니까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려웠었나 봐요. 조수석 폭기 알죠?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가산에도 있어요, 조수석 폭기. 조수석 폭기 튀김 짱이지. 순대도 맛있고. 조수석 폭기는 조스푸드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조수석 폭기가 꽤 정보를 열심히 하던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신문사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여성 신문사들, 여성들이 보는 인터넷 신문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스푸드나 이런 데처럼 여성분들이 창업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홍보를 많이 해요. 보도자료를 많이 보내서 제가 기사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빨리 우리 신문사를 잘 정리해가지고 정책적인 신문사를 만들고 싶어요. 네. 뭔 소리지? 다음 뉴스. 중국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1억 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인증이네요, 인증. 맞아, 조스푸드 유니폼이 보여요. 유니폼을 입으면 다 이뻐 보여요. 연합했는데 이뻐 보일까요? 보러 가고 싶네요. 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요,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국 진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최근에 뭐, 사드 배치 같은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어려워졌다는 게 뭐가 어려운 거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진 거죠.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고, 그래서 이미 절차를 밟은 업체들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도 중국에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은 인증 안 받고도 어떻게 팔아봤는데, 인증 안 받고 그냥 보따리 장수가 들고 와서 팔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KS 마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CCC, CQC 뭐 이런 마크도 있고요. 뭐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위생허가 같은 것들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거 받는 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 서울지회. 여러분, 제가 서울지회장이 되었어요. 서울 남부지부에서 서울지회장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CCC는 강제 인증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들이고요. CQC는 약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품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게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서. 근데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받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하나당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제품이 이제 뭐 종류가 많아지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당당님이 매니저님인데 어떻게 강퇴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여기 돼요, 그죠?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등총 5개 분야를 분하고요. 신청 품목 수는 한개 제품 분야에 한해서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증 상담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요.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를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증 받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면 7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겠네요, 그죠? 그게 어딥니까, 그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거네요. 하여튼 이렇게 지원해 준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우와! 우와! 연합회님! 연합회님은 청년인가요? 올해 2017년 올해 청년의 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추가 채용 인력 한 명당 1,000만 원씩 세금을 감면해 준답니다. 와,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도 전환 인력 한 명에다가 70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 준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죠? 청년을 채용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규직 전환하라는 얘기죠, 그죠? 와, 대통령 하나를 바꾸니까 이렇게, 대통령 하나 자르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좋아지나? 하여튼 청년 고용을 증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세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높여서 세금을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혜택을 더확 공제해서 1,000만 원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청년이라는 게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세금 감면 대상 청년은 만 15살에서 29살까지예요. 전안 되네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35살까지 성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연합회님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연합회님의 직원인가요? 아니면 알바생인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한 명당 700만원씩. 아, 그건 뭐냐면, 청년 특례 보증.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 중에서 이제 보증 상품에 따른 청년, 그러니까 창업하는 청년은 만 39세까지 인정해 주는 거죠. 알바 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700만 원 세제 혜택. 좋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참여하세요, 세라피님. 네, 참 연합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핸드폰 액세서리 가기도 했다가 토스트 가기도 했다가 분식점도 열었다가 진짜 제 생각에는 20대 내가 20대 같으신데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계시는군요. 정말 나중에 그 빌게이츠 같은 대박 나세요. 네. 세상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실수하고, 실수를 안 하고, 점점 실수를 줄이다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처음부터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할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면서 계속 늘,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자니까, 안 되는 걸 제가 제대하다 보면 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 다음 순서는 이제 고맙겠냐, 뭐. 다음 순서는요, 기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사진만 보고 잘 모르겠죠? 아이디어스라는 어플 혹시 아세요?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을 만들고 있는 백패커라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품 공예, 수제 손으로 만든 공예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옥션 같은 사이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아이디어스는 어플 이름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손으로 만드는 화장품, 손으로 만드는 액세서리, 손으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은 번개장터나 옥션이나 중고나라 같은 데서 많이 사고 팔았는데. 아이디어스는 이제 그걸 만들어서 어플을 만든 지한 벌써 올해로 3년 차인데 지금 왜 뽑았냐면요. 3년 만에 예, 어서 오세요. 여러분 지연님 예, 우리 후배님. 네.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200억을 돌파했대요. 200억을 돌파했대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 공예산업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뭐 비즈 같은 거 만들어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큰 산업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이 수제품으로 만든 공예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10조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가, 스타벅스 같은 커피도 있고, 우리 캔커피 이런 커피 있잖아요, 그죠? 믹스커피 같은 이런 모든 커피를 다 포함한 커피 시장 규모가 5조 원이에요. 5조 원인데, 우리나라 다단계 시장 규모가 5조 원이에요. 그런데, 공예산업 시장 규모가 10조예요, 10조. 두배큰 시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커피숍을 내는 것보다 핸드폰 액세서리 만드는 조그만 수제품 공예를 만드는 시장이 더큰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시장 안에서 이제 그 사업자들 거래해줄 수 있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만드는 데가 이제 백패커라 회사고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공예품
제품을 매매하는 모든 과정이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 제 친구가 수제 가구를 만드는 샵을 하는데 거기도 한번 이걸 여기다 한번 올려보라고 하겠네요. 아, 자, 그리고 제 파트너도 제 컨설팅 파트너 중에 옷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 아이디어스와 비슷한 서비스인 카카오에 보면 그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품들을 팔수 있는 이제 선주문 제품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쇼핑 서비스가 있어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고 해서 카카오톡에서 물건 살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입점해서 옷을 팔고 있거든요. 저희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에서 여기도 아이디어스에도 입점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봤어요. 네이버 샵 안에도 수공예 제품을 팔수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아이디어스는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으로 사품은 제품 사진 찍어서 등록을 하고요. 그 제품 사진을 보고 등록 문의를 하면 이제 내부 메시 그 안에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담하는 거죠. 대화형 커머스. 제가 처음에 회사 소개시켜 줄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판매자와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예요. 대화형 커머스 요즘 인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저기 연합회님 매장에 갔어요. 물어보죠. 연합회님, 사장님, 여기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뭐예요? 제일 잘 나간 떡볶이 뭐예요? 그러면, 아, 예. 저희는 이런 게 제일 좋은데, 손님 매운 거 좋아하세요? 그럼 매운 거는 몇 단계로 해드릴까요? 순대 좋아하세요? 아니면 튀김 좋아하세요? 뭐. 튀김, 고구마 튀김 좋으세요? 야채 튀김 좋으세요? 오징어 튀김 좋으세요? 막 물어보면서 필요한 것들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요즘은 다 커머스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거래액, 누적된 거래액이 200억이죠. 와, 대단하죠. 예, 맞아요. 그 쇼핑 카카오 선물하게 있는 거죠. 조수석 본사가 들어있는 거지 뭐. 연합회님 그러면 떡볶이 그 기프티콘 좀 선물 좀 줘요. 우리 시청자들 좀 뿌리게. 자, 근데 이 아이디어스는 뭐가 좋으냐면요. 보통 이제 그 카카오톡의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나 이런 데들은 수수료 베이스. 그러니까 뭐 10만원을 팔면, 아니, 만원어치 팔면, 그 중에 뭐 10%에서 20%를 카카오가 먹는, 수수료를 먹는 이런 구조, 그런 구조인데, 이 아이디어스는 수수료 베이스가 아니라, 한 달에 월 5만 5천원만 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 다 팔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많이 가져가 있어요. 많이 파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5만 5천원 빼고 다 자기 거죠. 이제, 만약 수수료 베이스라 그러면, 파는 것을 몇 퍼센트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 따라서는 내가 선 지급하는 게 아니고 팔리는 만큼 거기서 빼나가는 거니까 수수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파는 사람이죠.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사람 파는 사람이 5만 5천 원 내는 게 좋겠어요. 1,000만 5%면 얼마야? 50만 원 내는 게 좋겠어요. 그럼 판매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가, 그러니까 판매자를 여기 작가라고 부르는데 작가들에게 월 5만 5천 원만 받는 되게 특이한 서비스죠. 그래서 작가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점을 아무나 못해요. 이제 신규 작가가 여기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물 관리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입점한 작가들이 추천하는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내가 아는 친구인데 물건 정말 잘 만들어요. 제 입점을 추천했으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하죠. 서로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괜찮은 서비스 같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팔리냐면요. 겨울에는 캔들 제품, 향초, 아니면 뜨개질 제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목에다 걸, 뭐, 털모자, 목도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런 거 누구나 만들어 팔수 있잖아요. 그죠? 손재주가 있으면 만들어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다이어트형 식제품. 다이어트형 식제품 뭘까요? 요즘 뭐 있습니까? 요즘 파인애플 식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파인애플 식초 만들어서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면서요? 못 먹겠던데. 그런 거 만들어 파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린대요. 보니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제 어플 안에 보니까 성공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분들을 추천해 주고 있는데 많이 팔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2, 3천도 파는 것 같아요. 2, 3천씩. 사업자 없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사업자 있어야겠다. 네, 뭐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 같,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가 있어도 되지 뭐. 식초 만들어 팔아보세요. 근데 일단은 입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입점을 못할수 있어요. 사업자 없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팔죠? 이런 거를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그죠? 얘네가 되게 제가 왜 뽑았냐면요. 한국 최초의 상장한 수공예 마켓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장하겠다는 거죠. 상장, 코스닥 상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0억인데 내년에 거래액을 1500억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하겠다고 해서 되겠지. 지켜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모주 청약 같은 거할때 한번 살짝 참여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회사죠? 예.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네. 아이디어스라는 곳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데 되게 하시는 분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누님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파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조작하고도 그 누님한테 이 어플을 소개시켜줘서 이런 어플이 있다고 소개드렸더니 자기 이미 여기서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창업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예비 창업자 한 분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도 여기 입점하라고 하려고요. 사실 손재주 있고 물건만 계속 할수 있는 판로만 있으면 계속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규모가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면 사업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네. 상가 연합회님도 손재주가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안 팔더라도 만들어 팔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상가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합회님 제일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근데 오늘은 질문이 많진 않아요. 비슷한 질문 계속 반복되면 재미가 없어서 비슷하지 않은 질문 뽑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30인 미만의, 아, 이게 30인 미만이 아니고 30세 미만입니다. 30세 미만. 30살이 안된 금영업을 하고 있는 광주 지역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자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올려주셨네요. 금영업종 뭔지 아시죠? 플라스틱 제품 가서 찍을 때 틀을 금영이라고 하는데 그 금영업종은 6대 뿌리 사람이 속한다고 합니다. 6대 뿌리 사람이 속하기 때문에 모든 융자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래 세 가지 특별 융자 지원 사업을 추천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열소주 금표, 용 금표. 어렵게 만드시네. 이 프로젝트 초반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7년 이상 된 기업은 신성장 기반 자금을 받으면 되고요. 창업 지원 기반 자금은 7년 이하, 3년 이하, 뭐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는 역시 이 프로젝트 초반에 해당 지자체, 여기는 광주 뿐이니까 광주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와, 1% 후반대. 아, 예. 열처리, 소선가공, 주조, 용접, 금형, 표면처리가 6대 뿌리 산업에 속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님. 네. 저, 맞아, 교육받을 때, 저기, 열소주용 금표라고 들었어요. 근데, 까먹었네요. 네.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1% 후반대에 고용노동부 지원, 설비투자비용 지원 융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단 이거는 과연 관할 고용센터에 일자리 함께하기 하기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런
지지 응답이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 지지 응답은요. 창업 자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셨냐면요. 2016년, 작년에 창업을 했고요. 작년에 27억 정도 매출했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네요. 와, 창업하자마자 27억을 매출했대요. 와, 대단히.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일까요? 정책 자금으로 7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보증서로는 3억을 받았고요. 은행에서 신용으로 1억 정도 더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3억에 1억을 받았으면 4억이잖아요, 4억. 나머지 3억은 어디서 받아야 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카페 운영자님께서 답을 해주신 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을 융자를 받지 마시고 무담보 담보 없이 이자도 안 내고 상환도 안 해도 되는 R&D 지원금을 통해서 조달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셨어요. 특허와 기업부서 연구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1년에 2억 원, 2년에 5억 원 주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제품기술개발 사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 다양한 과제에 신청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신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알바가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연합회님 직접 질문 한번 올려보세요. 알바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지.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이렇게 못 믿고 삽니까? 믿어요, 믿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음 질문은요. 2인 중소기업인데요. 아, 2인 중소기업. 우리 연합회인데 2인 중소기업이잖아요. 연합회인데 2인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죠? 공동대표인. 2인 반도체 관련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매출 1억 5천만 원에 부가세 1,300만 원 납부했으나 16년도인 올해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작년에는 미출 실적이 너무 미비해서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대출이 하나도 없고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요. 적당한 수수료를 드리고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은 똑같이 하셨겠죠? 융자 받지 마시고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조건에 정부 출연금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융자 받으실 거면 최근 1년 매출액의 25%에서 기보증 대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보증서 발행 금액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지만 최근 1년의 매출액이 1억 5천이고 대출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죠? 1억 5천 4분의 1이면 얼마죠? 한 3천 정도 되나요? 3천 정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3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1억을 받는 건 힘들겠네요. 그죠? 그죠? 따라서 1억 원의 대출은 힘드니까 R&D 지원금을 받아보십시오라고 답을 하셨어요.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장난인 저희 옆에 협회는요, 그렇게 알바 쓸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협회는 돈을 못 벌어요. 전문 위원들만 돈을 벌고. 알바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막간홍보 시간입니다. 네. Coming soon. 네. 드디어 BJ 뭉치샵에 향수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업체에서 제품 리스트 받았고요. 가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향수 한 3개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네, 저희 큐피착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너무 바쁘셔 가지고 지금 업로드 못 하고 계세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제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간디니라는 향수는 그 판매하시는 분이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향수협회 대표님께서 저희 코테라 TV BJ를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빅머니님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27살 먹은 굉장히 잘생긴 총각입니다. 네, 꽃미남.
이분의 어머님도 안양에서 식당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분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매일 방송할 때마다 향수 이야기도 끼어서 그 정책상 얘기도 해주면 어떨까? 향수 이야기와 정책상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송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짜잔! 원래는 배워보기 순서잖아요. 근데 배워보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배워보기 없어요. 한주 쉬고 다음 주에 또 배워볼 거 있으면 찾아올게요. 예. 마지막 추천 과제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과제인데요. 2017년도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경기도. 네. 안양도 포함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 음식업은 제외입니다. 음식업은 제외는 안타깝네요, 그죠? 분식점은 안 돼요. 제가 이걸 소개했더니 두 분의 예비 창업자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두 분의 예비 창업자분이 한 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액세서리 만드시는 분께서 여기 보면 공예 디자인 분야 아이디어 창업 보면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창업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여자분이 한분 계시고 또한 분은 공연 홍보를 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면서 IT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보내오셨어요. 저희 협회장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협약하고 진행할 겁니다. 네. 다음 추천 과제는요, 2017년도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 이거요. 아, 이거 말씀드리겠다. 이거 신청서는요, 분명 밑에 보시면, 아, 예. 이게 아마 접수 마감이 4월 5일이고, 4월 5일이고요. 4월 5일이고, 아마 협약이 4월 21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서 제가 보니까 한 8장 정도 써야 하더라고요. 3장 정도는 그냥 자기 인적사항 쓰는 거니까, 이제 사업 부분을 한 5장만 쓰면 되는데, 여기 정실미 카페, 빠듯하죠,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마음먹었으면 한 두세 시간만 쓰겠더라고. 요거는 그 정책 과제,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긴 한데 과제긴 한데 보조금을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갖고 하는 운영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불제로 컨설팅 가능하답니다. 후불제로. 물론입니다.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오늘이 뭐야?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안에 협약을 하고 협약을 그러니까 일단 빨리 상담을 해서 협약을 하고 신청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죠.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인데요. 공예를 하시는 분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냐면 재료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 수 있고요.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고, 디자인 특허 같은 거, 특허 등록 비용 같은 거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공예를 갖고 좀더 크게 해보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연락처는 알고 계시죠?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한지공예도 공예죠. 제가 뭐 공예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공예 디자인에 속하는 카테고리는 아이디어 창업 분야에 속합니다. 여기 모집 분야에 적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신청하신 분께서는 비지공예고요. 스왈롭스키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공예니까. 네. 하여튼 뭔가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고요. 여기가 그 사업장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지역별 수원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서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지역마다 가서
출근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들어갈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용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되게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재료비만 1500만 원이면 큰 거죠.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다음 과제는 이거였죠.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네. 요걸 왜 캡처했냐면요. 정신의 카페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추천 과제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협회에서 친절하게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원은 1년간 1억 5, 1.5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출연금 65%, 민간부담금 35%.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제가 화면을 길어서 다못 넣었는데, 여행사, 음식점, 그리고 미용실 같은 곳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과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 아르페님의 조스 쪽 떡볶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서 가능할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냥 일반 떡볶이점은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해. 경쟁자라고 해도 여기는, 이거 아까 거 얘기죠? 창업 프로젝트요? 경쟁자는 될수 있죠. 근데 그 아는 언니분은 안양분인가요? 그 신청하신 분도 안양분이거든요. 먼저 신청하면 된다. 먼저 신청. 네. 짜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 연락처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죠? 메일 주소도 있고 카톡 아이디도 있으니까 언니분 연락하시죠. 네. 프랜차이즈 분식점 가능한데 위탁기관으로 대학교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연합회님도 만약에 그 서비스 혁신 과제로 1억 5천 정도 받으시려면 그 아는 대학교 교수님, 네. 대학교 구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알면 돼요. 연락이 되면 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한테 뭐좀 해달라고 이제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추천서만 받으면 돼요. 추천서. 연합회님이 아는 교수님, 친한 교수님 한번 찾으면 되죠. 전문대도 가능하답니다. 네. 찾아가서 부탁하셔서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재님이 핸드폰을 보고 계시나 봐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질문 바꿨습니다. 질문 1분 받고 끝낼게요. 하여튼 연합회님 그 언니분 창업 프로젝트 지원하는 것도 연락 주시고요. 연합회님의 그 조스 떡볶이가 서비스 혁신 과제로 물건을 가지 않았어요. 저희 협회에 전문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서울지에 그 합류하신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팟캐스트 PD님이세요.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연합회님이 합류하시면 바로 합류시켜 드릴게요. 제가 키워는 안 가놓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볼 수 있는 PD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약간 어째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그분은 정식으로 할수 있는 분이어서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릴 만큼 훌륭한 컨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연락 주시고요. 팟캐스트 얘기 말고 딴 얘기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네. 바이바이. 예. 좋은 밤 되세요. 네. 바이바이.